지구촌 사람들의 우정과 문화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탐험대원 소개해드리죠. 탤런트 김정원 씨 그리고 하지원 씨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씨는 그 얼마 전에 끝난 미니시리즈 그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네. 아주 잘 봤는데 오죽하면 예. 제가 촬영장까지 쫓아갔겠어요. 근데 아, 하지원 씨 하면은 또 뭐 춤이면 춤, 네. 노래면 노래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는 어떤 그 끼를 또 발산하고 오셨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호주에 있는 해양 수족관에서 상어한테 먹이 주는 아쿠아리스트에 도전했습니다. 와 상어에게 상어면 네. 조스잖아요 조스. 네. 상어한테 먹이를 줬다고요? 예. 뭐 어디 와. 몸 다치신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과연 하지원 씨가 상어와 네. 어떤 일을 하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호주로 출발! 바다의 무법자로 약 4억만 년 전부터 긴 시간 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상어. 매년 식인 상어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상어는 바다의 폭군이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 직접 수중 세계에 뛰어들어 이 무시무시한 상어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거대한 해양 수족관을 누비는 바다 생태계의 파수꾼 아쿠아리스트. 어느 한순간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극도의 위험 상황. 하지만 아쿠아리스트는 상어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한다. 거친 야생 본능을 없앰으로써 바닷속 최고의 포식자 상어로부터 작은 물고기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누비는 신세대 스타 하지원. 그녀가 아쿠아리스트에 도전하기 위해 수중 세계에 뛰어들었다. 시시각각 자신을 죄우는 공포와 두려움을 떨치고 그녀는 과연 아쿠아리스트의 가장 어려운 임무인 상어 먹이 주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선샤인 코스트. 신이 내린 휴식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종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손꼽힌다. 이곳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있다. 바로 언더워터 월드 해양 수족관이다. 지난 1990년에 문을 연 이곳은 하루 평균 관광객이 약 700여 명에 이르는 선샤인 코스트 최고의 관광 명소다. 관람객이 직접 참가하는 물개 쇼는 가장 큰 인기 끈다. 이번엔 지원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이쁜 아가씨,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쪽 한번 할까요? 너무 갑작스럽게요. 뽀뽀를. 감사합니다. 언더워터 월드 총 책임자 켈빈에게 직접 유니폼을 건네받은 지원. 이제 정식 아쿠아리스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힘든 점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브래드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Nice to meet you. 이 아쿠아리스트가 뭐 하는 직업인지 좀 생소하네요. 아쿠아리스트 물에서 일하는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가 아쿠아리스트로 첫 발을 내딛은 지원. 그녀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는 물개와 상어에 먹이를 준비하는 일이다. 오, 저게 다 먹인가 보죠? 물개의 먹이는 조개와 오징어. 이곳에서 자라는 8마리 물개에게 하루에 두 번씩 끼니마다 5kg씩의 맛 좋고 영양 좋은 생선을 준비해줘야 한다. 냉동실에 얼려놓나 봐요. 되게 춥다. 예. 보통 상어 먹이가 저 물고기. 이게 상어밥이에요? 예. 지금. 느낌이 와. 너무 이상해. 초장만 있으면 사람 먹이도 되겠다. 먹성 좋은 상어는 숭어와 고등어 그리고 대구 같은 큰 생선들을 섞어서 준다. 이것도
꼭꼭 언 생선의 진도로 믿는 네?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 손을 베기 쉽상. 물고기에 베었어요. 따져. They have spines on their back. 아, 저희가 날카로운 건 뭐죠? 예. 초보 아쿠아리스트의 네. 경우 이처럼 생선 지느러미에 베이거나 가시에 찔리는 일이 다반사난다. 어, 이거는 딱 물이 안 들어갈 것 같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열! 하나 둘 다가 바로 열이에요. 새끼 상어들을 위한 먹이는 몸집이 작은 전어. 너무 깡깡 얼은 것 같아. 엄마. 새끼 상어들이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알맞은 크기로 썰어야 한다. 이렇게 잔손이 많은 작업에서부터 아쿠아리스트의 임무가 시작된다. 통째로 주질 않는다. 한영 씨 집에서 칼질 안 해봤죠? 아, 요리 잘하는데요. 작은 건 잘 안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준비한 생선들을 크기별로 분리해서 담으면 식사 준비 끝. 아,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예, 나눠서. 큰 거 고등어처럼 생겼네.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장갑도 끼고. 저 때는 제가 아직은 직접 수조에 들어갈 수 없기에 지원은 베테랑 아쿠아리스트 브래드의 다이빙 준비를 돕는다. 지금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허리 부러지겠다. 근데 먹이 주고 그런 거는 생각을 진짜? 못하고 먹이 준비만 하는 다이빙 준비가 20kg이니까 무겁긴 무겁다고요. 모든 다이빙 준비가 끝나면 준비한 생선을 물에 가라앉는 통에 옮겨 담는다. 아, 너무 떨려. 어떻게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저씨도 화이팅! 아니, 같이 들어가야지. 두 명의 다이버가 짙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덩치 큰 상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벌써 먹이 주는 줄 알고 아, 고기들이 아.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오, 오. 예. 먹으러 올라온 게 아니라. 예. 지워도 니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상어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수십 마리 있었던 거예요. 수십 마리. 먹이 주기 외에도 아쿠아리스트의 임무는 다양하다. 총 28개의 수족관으로 이루어진 바다 생물 전시관. 와 진짜 예쁘다. 이번에 이곳에 아쿠아리 수족관을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깨끗이 닦아야 한다. 와 이건 진짜 무궁화처럼 생겼다. 화려하네요. 만화 인어공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조마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형형색색의 열대와 희귀한 바다 생물들. 션샤인 코스트 해양 수족관 그 속에 바다의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가을이 저렇군요.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저는 청소보다 저거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요. 그래, 원래 그걸 위한 건데 이래. 와, 참 종류가 다양하게 다 있네요. 네. 오. 아쿠아리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엔 스쿠버 다이빙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예. 저 나비 너무 무거워요. 예. 지원 씨 전에 이 스쿠버 다이빙 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었구나. 예. 제가 물을 무서워해요. 유난히 물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지원. 그런 그녀가 용기를 내 스쿠버 다이빙에 뛰어들었다. 저때 다시 나오고 싶었어요. 저런 사람이 아쿠아리스트야? 아, 진짜 무거워. 지원은 두려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 물에 대한 공포가 물이 차가우니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켜보는 브래드도 불안한 눈치다. 또 우네, 또 울어. 숨이 안 쉬어져요. 잘. 마침내 지원이 조심스레 잠수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안 나오려고 그래요, 또. 훈련용 잠수 풀의 깊이는 8m, 실제 수족관과 같은 깊이다. 훈련용인데도 바다 안처럼 훈련하네요. 베테랑 다이버 마크가 예. 수중 호흡 요령을 지도해 준다. 머리가 멋있네요.
호흡기인 레귤레이터를 빼냈다가 다시 무는건 입안에 물을 빼내고 수중에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다. 호흡하는 훈련을 이제. 또 머리를 뒤로 조금 젖혀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건 마스크 안에 물과 서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처음에 수경에 있는 물 빼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죠. 저 머리가 수초같이 올라가네. 예쁘죠? 그래.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지만 서로 의사소통 잘 하시네요. 이제는 걷는 훈련이다. 수중에선 부력의 영향으로 체중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가벼워져 지상에서처럼 걷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무엇보다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숨 조절이 중요하다. 하지원 씨 보통 때 저렇게 걷지는 않죠?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주인 항양도 똑같네. 예. 레귤레이터는 호흡의 공기를 주위의 압력과 동일하게 공급해 다이버에게 호흡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다이빙 기술인 수중 호흡법을 익힘으로써 지원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내고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 아우 차분하게 아주 잘하시네요. 여유가 생기셨군. 네. 신났죠 이제. 와, 저 땐 처음 물에 이제 장비를 하고 들어갔다는 기분이 되게 짜릿했어요. 그럼. 빨간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깃발은 이곳이 수영이 가능한 해변임을 말해준다. 구조 대륙의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지만 파도가 워낙 세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해변이 많다. 전차인 코스트 역시 수영은 가능하지만 파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지원이 브레이드와 함께 전차인 코스트를 찾았다. 제가 수영을 못해서 오늘 바다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안 올라. 이곳에선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족관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랑 친해지는. 그렇죠. 예. 네, 무서워요. 처음에 되게 신날 것 같은 적응력을 좀 더 키워야 한다며 브래드가 거센 파도에 뛰어들 것을 제안했다. 파도가 엄청나군요.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요. 사실 브래드가 지원을 이곳으로 안내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자신이 일하는 해양 수족관의 물이 바로 이 션샤인 코스트의 바닷물임을 말해주자는 것이다. 아, 이 물로 해요? 예. 바다 생물들에게 자연 상태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루 70만 리터씩 이곳의 바닷물을 직접 끌어다가 정화시켜 사용한단다.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너무 짜고요. 또 파도가 너무 세서 수영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대요. 남자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수영 벗겨질까 조끼가 벗겨졌군요. 네. 수족관에 직접 들어가 먹이를 주는 아쿠아리스트들은 종종 사나운 물고기들의 공격을 받기도 한단다. 오, 막 살이 울린 것 같아요. 다우리에게 물린 상처예요. 몸에 마치 훈장처럼 남은 상처를 보자 지원은 도무지 물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스스로에게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용기를 내본다. 자, 이런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기통을 메고 있어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으니 뒤로 해서 들어가라는 것이다. 잔뜩 긴장한 지원은 낯선 수중 세계를 향해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딛는다. 이제 제가 처음 상어를 만나러 들어가는 순간인데요. 너무 초조해서 막 뛰쳐나오고 싶었어요. 첫 수영복 같아. 상어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해요. 수영복도 하고. 너무 긴장돼가지고요. 무섭긴 하지. 네. 정말 무섭. 깊이 8m의 대형 수족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덩치 큰 상어 그레인 너스가 다가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닌가. 진짜 커요 상어. 이빨도. 네.
이빨도 튼튼하시고. 네, 이빨이 정말. 그 순간 지원은 숨이 막힐 듯한 아찔한 공포에 온몸이 빳빳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 바로 앞으로 지나. 아이고. 무서운 영화 본 것 같은데. 예, 예. 걸어가려고 하면 또 상어가 나타나서. 어이, 상어가 접근해 올 땐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움직임 없이 서 있어야 한다. 두 손을 계속 모으고 있네요. 이렇게 팔을 보면 먹이로 착각할 수 있어서 물 수가 있대요. 상어가 멀어지자 본격적으로 건널 훈련이 시작됐다. 이것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돌보는 아쿠아리스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수중 적응 훈련이다. 가장 성비스러운 모습이네. 손을 모으고. 그런데 이때 또 한 마리의 상어가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상어가 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군요. 네. 인간이 먼저 공격성이나 자극을 보이지 않으면 상어 역시 쉽게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단다. 때문에 상어가 지나갈 땐 인간으로부터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게 멈춰서는 것이 안전하다. 근데 저는 숨까지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상어가 지나갈 때. 그렇지. 네. 이번 훈련을 통해 지원은 크고 작은 바다 물고기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쳐낼 수 있었다. 와, 이제 올라왔네요. 야. 네. 드디어 그 첫 번째 그 상어와의 만남을 성공을 했어요. 상어를 직접 만나니까요. 그 괜히 그냥 제 자신한테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 엄마도 너무너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다 컸구만. 네. 해양 수족관 전시관 밖의 해적선 카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코스다. 같이 이렇게 시설이 붙어있나 보죠? 예, 바로 옆에. 네. 저도 브레이드하고 같이 구경 갔어요. Hello. 근데 제 옷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막 데려가시더니요. 이곳에선 해적선 생활을 직접 체험해볼 수. 꿈까지. 궁예인데요, 저건. 소리가 커서 놀면 귀를 꼭 막으시지. 네. 오, 대포. 오. 오. 이게 연기만 나는 가짜 대포잖아. 진짜 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해적으로는 너무 작다. 갑자기 막 춤을 추세요. 저도 너무 신났어요. 관광 코스로 잘 개발이 되고 있죠? 네. 늦은 오후 해양 수족관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인근 도시의 초등학교 학생들로 단체로 현장 체험 학습을 나온 것이다. 밤에 체험을 하나 보죠? 예. 이리 와.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 매주 금요일 밤 학생들에게 개방되는 해양 수족관은 학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세히 보라고. 내가 느리긴 요 다리가 짧아서란다. 귀엽네요. 네. 터치풀에선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거북이, 불가사리, 해삼, 게 등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저 터널 안에서 현장 같이 학습의 자는 하이라이트는 거예요. 다양한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와, 상어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보고 느끼며 바다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중 생태계의 중요성도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흥분돼가지고 꿈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일났네. 유난히 파도가 세기로 유명한 션샤인 코스트. 이곳에 위치한 해양 수족관엔 바다 물고기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곳은 파충류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신기하다. 뱀도 있겠네. 얘네들 어디 갔어요?
어, 잘 아. 이곳 동물들의 특징은 살아있는 곤충만을 먹는다는 것. 도마뱀의 먹이는 귀뚜라미. 아. 엄마가 애기 밥 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먹여주세요. 안 먹는데요? 입을 딱 다물고 안 여는데요? 눈까지 감고 있어요. 눈까지 감고 있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주는지 다 아나 봐요. 식욕이 없나? 어이, 식욕이 없게 얼마나 출출했는데. This one over here. 아, 귀여워. 찍기는 나중에. 그 벌레들을 풀어놓지 않고 그냥 어렵지? 일일이 핀셋으로 집어서 주네요. 귀뚜라미는 호재만 서식하는 청개구리에게도 최고의 인기 메뉴다. 오. 이제는 좀 덜 떨리겠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먹이 주는 손을 뻗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항상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연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나 고르게 호흡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제가 너무 떨린다고 하니까요. 호흡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저렇게 떠시는군요. 네. 물고기한테 애교를 너무 많이 떠는데. 대응 안 되니까 표현으로 해야 되니까. 실전에 앞서 오늘은 물속에서 상에게 먹이 주는 동작을 연습하기로 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상어에게? 네. 이 안전 모자랑 안전 장갑을 항상 끼고 들어가야 된다. 아, 그거야말로 조수를 생각하면 소름 끼칩니다. 물속에 들어오자마자 1단계로 마스크 안에 물을 빼고 서리를 제거해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한다. 먹이 줄 땐 팔을 앞으로 뻗어서 주고 상어가 뒤에서 올 수 있으므로 등은 벽쪽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선은 항상 좌우를 살핀다. 움직일 땐 양손을 앞으로 모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멋있죠? 멋있는데 공포에 찼어요. 어느 순간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 하지만 아무리 큰 상어가 오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정면에서 오더라고요. 먹이는 그래. 반드시 정면에서는 상어에게만 줘야 한다. 아니 겁 안 났어요. 만일 상어가 방향을 돌리면 재빨리 팔을 접어야 한다. 옆에서 팔을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에 들어오면 물속에서는 상어들이 오는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해요. 아쿠아리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임무인 손으로 상어 먹이 주기는 수족관 안에 다른 물고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줌으로써 상어에게 고정된 습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물고기들 직접 먹어버리는. 상어를 예. 가까이 대함으로써 지원은 이제껏 자신을 짓누르던 공포와 두려움 대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참 침착하세요. 완전히 저 서단계가 맞춰요. 체질도 늘었는데요. 이제 좀 능숙하죠. 네. 모든 물고기들의 먹이는 정확히 무게를 재 매일매일 일정 양만을 지급한다. 항상 정확한 양을 먹이를 준다고 그래요. 물고기들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과 영양제를 첨가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원이 처음으로 물고기 먹이 주는 일에 도전한다. 대형 수족관 내 특별 보호구역. 이곳엔 상어나 가오리로부터 보호하려는 물고기들이 서식한다. 작은 고기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보죠? 먹잇감을 내밀자 말자 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우르르 달려들기 시작한다. 상어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먼저 작은 물고기들한테 먹이를 줄 때 먼저 덩치 큰 물고기의 배를 채워준 다음 작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준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는 일을 막고 먹이 습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막 손바닥이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그 먹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놓쳤어요. 물고기 한 그렇지. 마리가 네. 지원이 내민 먹이를 외면하고 지나간다.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이마저 외면하네요. 먹이 줄라 그래. 하지만 배가 고픈지 다시 그녀 곁을 맴도는데
상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조심스레 손을 내밀지만 또다시 외면하는 것이 아닌 수상스러운 사람으로 본 거 아니야. 낯선 여인인가? 그러나 지원이 다시 한번 시달하자 잽싸게 머잇감을 낚아채간다. 아, 성공. 깜짝 놀랐어요. 아, 지원이 처음으로 1대1 먹이주기에 성공한 것이다. 약 1,000여 종의 크고 작은 바다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터널형 수족관. 그 길이가 80m에 이른다. 수족관 밖에 청소. 관람객들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수중 세계를 제대로 감상하도록 아크릴창을 깨끗이 닦아줘야 한다. 터널 위로 오르게 하는 지원. 그런데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 만다. 서 있기도 힘든데 청소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는 항상 두 명이 같이 가야 돼요. 부력의 영향으로 수중에선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당황할 경우 호흡에 지장을 줘 더더욱 위험해진다. 재빨리 달려 브래드. 양손을 앞으로 모아 중심을 잡도록 해준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저때 좀 물 좀 먹었겠네요. 네. 그런 다음 마스크 안에 물을 빼내고 다시 원활한 호흡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아, 살았네. 난 위로 올라가버린 줄 알았어. 아크릴 창 청소에 이어 이번엔 수족관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들의 분비물을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작업. 이때 지원이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다름 아닌 상어의 이빨. 몇 번이고 이갈이를 하며 상어가 평생 사용하는 이빨은 약 3만 개에 이른다. 이야, 상어 한 마리가요? 이번에 네. 귀하드귀한 상어 알까지 발견했다. 오, 상어 알이 납작하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상어 떼가 아쿠아리스트들 곁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닌가. 청소 작업이 늦어지면서 식사 시간을 놓친 탓이다. 하루에 두 번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상어들이 청소기에 딱 먹이를 주지 않자 아쿠아리스트들을 재촉하는 것이다. 그녀의 성공에 브래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원이 아쿠아리스트의 임무를 당당히 해낸 것이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상어 이빨도 가져오고 수족관에서 꺼낸 상어는 인공 부화장으로 옮겨진다. 다 했네.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기가 보인다. 아기가 안에 있더라고요, 상어. 상어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껍질을 깨고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시켜 바다에 풀어준단다.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니까 엄마 능력이 있네. 아, 가오리가 밥 달라고 올라왔어요. 오, 저렇게 물을 뿌는군요. 드디어 오늘은 상어 먹이 주기에 도전하는 날. 지원은 초조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다. 정말 공손해야 되더라고요, 상어. 네. 호주 정부에선 상어에게 먹이를 주는 다이버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스쿠버 다이빙 교육 강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먹이 주기를 할 수 있다. 오늘 지원에겐 주려면? 특별히 다이빙 교육 강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먹이 주기 기회가 주어졌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뭔 예.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럼요. 실제로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아, 아까 그 팔 봐. 예. 지원 씨가 들어간다고 스태프들도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더 긴장하셨어요. 마지막 장비 점검을 끝내고 깊이 8m에 이르는 터널형 대형 수족관으로 잠수한다. 8m? 아, 깊은 바다네. 8m라면. 제가 드디어 피딩 타임에 이제 들어가. 먹잇감에 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떼를 재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밥 시간인지 아는군요. 예. 정말 똑똑해서요. 그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벌써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 예. 수족관에서 가장 먹성이 좋은 가오리. 길이 3m가 넘는 가오리는 성격이 사나워 상어보다도 위험하다. 정말 크네요, 가오리가. 덩치 큰 가오리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지원이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담요 같아요, 담요. 3m가 넘어. 예, 저를 덮으면 제가 안 보여요. 가오리를 달리려는 듯 브래드가 재빨리 먹잇감을 내밀어보자 외면한 채 또다시 지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먹이는 안 먹고 저만 자꾸 덮는 거예요. 가오리가 좋아하나 보다. 남자가. 어이구.
계속해서 가오리가 자신의 주변을 맴돌자 지호는 긴급 조치를 취한다. 공포스러워 덮고 마스크를 잡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더 이상 가오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고기를 먹지 왜 덮어? 호흡을 가다듬고 팔을 뻗어 조심스레 가오리에게 먹이주기를 시도한다. 먹었나요? 예, 가오리는 제가 먹이를 줬어요. 성공이다. 먹으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 아니야? 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먹잇감을 찾는 상어 그레이 너스. 이제 상어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일만 남았다. 수백 년 전 바다를 접하고 있는 민족에게 상어는 위대한 신으로 묘사됐다. 하지만 16세기 항해술이 발달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상어는 바다를 지배하는 죽음의 그림자로 여겨졌다. 수족관의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쿠아리스트는 하루 두 차례씩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직접 먹이를 제공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이 따르지만 먹이 주기를 통해 상어를 좀 더 가까이 관찰하고 건강과 습성을 체크하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임무다. 브레드와 함께 상어 먹이 주기를 시도하는 지원. 성공이다. 호랑이 상어에게 먹이 주기는 지원이 혼자 힘으로 해냈다. 정말 위험한 짓이군. 저때 눈물 났어요. 이로써 상어 먹이 주기는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야. 야. 함께한 아쿠아리스트들이 임무를 완수한 지원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총 책임자 켈빈은 그녀의 놀라운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애써 태연한 척 당당했지만 아찔한 공포에서 벗어나자 지원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만다. 자신을 짓누르는 물에 대한 공포와 낯선 바다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므로써 탤런트 하지원. 그녀는 수족관의 바다 생물을 지키며 생명의 바다를 품에 안는 아쿠아리스트. 그 값진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아니 그 저는 말이죠. 왜 제가 그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위험한 곳에 보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원 씨 그 네. 상어한테 먹이를 줄 때 이 팔 뻗는 것조차 떨려서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보면 상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수족관 안에서 보면? 직접 네. 들어가면요. 네. 이 상어가 저한테 이렇게 살살 스물스물 와요. 그러니까 이 거리감을 못 느끼다가 네. 순간 먹이 먹을 때는 탁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났어요. 예. 어느 순간 먹을지 모르니까 그 순간이 가장 겁이 났어요. 어떻게 먹으려지 그랬어요? 저보다 이빨도 누가 많고 누굴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맞는 게 상어의 감지기관이 처음에 소리로 감지를 합니다. 멀리서는요. 예.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저거 있죠? 이걸로 감지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예. 다 알아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먹이를 풀어놓지 않고 네.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개씩 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예. 숫자 이렇게 예. 던져줘도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저희들이 식사 시간 되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상어들이나 다른 물고기들도 항상 그 시간에 먹이를 줘서 다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그런 습관을 습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직접 들어가셔서 정성스럽게 먹이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하지원 씨는 특별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느끼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상어가 처음에는 무섭다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요. 네. 되게 귀여워졌어요. 물에 대한 공포심도 이제 좀 없어지셨겠네요. 그럼. 네, 제가 수영을 못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배웠던 앞으로 것 앞으로 이제 수영장 걸어 다니시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요. 예, 그 귀여운 상어가 네. 뭐 안 주던가요? 상어거든요. 귀엽죠. 상어 인형. 여기 이빨도 다 있고요. 네. 또
제가 직접 상어 이빨인데요. 아, 진짜예요? 아, 네. 그 바닥에서 청소하시다가 찾은 네. 거. 엄청 예리하네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아파요. 뾰족해요. 선물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